망했습니다. 지금 비 와갖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내일 있을 행사 준비로 바빠 보이는 의정부 시청 SNS 홍보팀. 막내가 준비물을 챙기는군요. 촬영 중인데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양말 여기 더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막내는 아는 게 없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야. 그냥 그런 건 아니야. 막내는 열정이 넘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내일도 비가 올 예정이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막내는 보기보다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8시 반까지 모든 차량이 북스 공사 행사장에 없어야 되는데 뜻밖의 비보에 새벽부터 출발해야 하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팀원들. 저희도 처음 참여하는 거죠? 맞아요. 처음이지만 대상을 받을 거죠. 좋죠. 막내와는 반대로 팀장님은 낙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비 올까 봐요, 사장님. 비 온대요. 이거 모두 쉬어야 되는데. 우리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과장님은 피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운전? 오늘 행사는 동산 어린이 공원에서 진행되는 행사고 저희 7시에 출발했습니다. 그죠? 아침도 먹고. 한편 우리 동네 캐릭터 축제는 지역 및 공공 캐릭터들의 통합 홍보의 장으로 올해는 3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잠시 짬내어 아침 식사를 하는 팀원들. 나도 김밥 줘. 왠지 짠합니다. 지금 몇 시죠? 몇 시죠? 저희 이제 얼마 남았죠? 남은 시간. 몰라요. 억겁의 시간이다. 다행히 이내 비가 찾아들고 드디어 첫 꼬마 손님이 부스에 찾아옵니다. 자신은 먹지 못하는 드립백 커피를 선물받은 꼬마 손님의 아리송한 반응을 뒤로하고 굳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꽃게 하지 말고 꽃게 하시고 가세요. 꽃게 하나 하시고 가세요. 스텝이어서 막내에게 현실은 차갑습니다. 이번 축제의 메인 이벤트인 퍼레이드. 우리 의돌이와 랑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의돌이와 랑이. 상대의 도전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의돌이와 랑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멘트를 뒤로하고 시청으로 복귀하니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야? 오늘 드디어 끝났다는 거? 하루 일과가? 나쁜 소식이 뭐야? 내일 한 번 더 한다는 거?